저는 국민연금 서울 북부 지역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수민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한분 만났는데 그분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요. 그분 말씀이 연금을 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집에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 두고 있는 것 같다.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곰곰 생각해 봤죠. 저 연금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. 그 이해가 됐습니다. 지금 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은퇴라든지 그 장수 시대를 그 얘기할 때마다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은퇴 전에 그 생활했던 거를 은퇴 후에도 계속 그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을까? 유지할 수 있을까? 뭐 그런 거에 대한 저 불안이었는데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생애 평균 소득을 가지고 또 얼마를 받을지 또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금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 마르지 않는 샘에 해당이 될것 같다는 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 연금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은퇴한 후에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저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은퇴 후에도 은퇴를 얘기할 때도 정말 저 자신 있게 그리고 또 당당하게 그 생활을 할수 있겠다는 저 생각이 들어서 그분 말씀이 정말 저그 가슴에 와 닿습니다.